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테마 또 업종 중심의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한 주간의 ETF 동향과 유망 펀드까지 알아보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한화자산운용의 성낙찬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화가 아니고 한화. 네, 발음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네. 매니저님, 요즘 해외 주식이나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셨나요? 네, 훨씬 많아졌죠. 훨씬 많아지셨다. 네네. 그러면은 저기 아니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시장이 인도 이런 쪽인데 그쪽도 그러면 ETF를 통해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를 가능하시고요. 네, 물론입니다. 투자 가능합니다. 네. 어느 정도길래요? 뭐 수익률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네. 다른 증시가 다 하락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간 빛이 났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인도 증시가 워낙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 인도 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 수익률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 해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환율입니다. 네. 지금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웠던 시장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은데요. 주식, 채권, 그다음에 암호화폐. 뭐 심지어 네. 금까지도 그 달러가 강세가 뛰면서 하락했던 그러한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네. 주식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인도가 선방했던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인도 시장이 선방했던 이유를 먼저 짚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인도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패권 전쟁 사이에서 수혜를 좀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미국과의 동맹국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중국 내에 있는 제조 공장들을 다 그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하는 것을 좀 이제 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도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값싼 노동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부한 젊은 노동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그 제조 공장의 이전 때문에 인도 쪽으로 많은 제조 공장이 이전이 되면서 수혜를 입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가 작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전쟁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폭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러시아 원유 사지 말아라라고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도 다 압박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표면적으로는 외교 중립적인 그러한 인도가 실질적으로는 친러시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예. 러시아산 원유를 유일하게 사줬습니다. 그 값싸게 사온 원유를 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또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투자자분들이 인도 이제 투자할 때 이제 지수를 보잖아요. 네. 저희가 보는 지수가 흔히 뭐 니프티 50이나 예. 센섹스 30 지수입니다. 보게 되면 차트가 이게 작년 한 해 봤을 때 우상향 한 걸수록 보이죠. 예. 근데 그게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의 그 차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도 사람이 예. 인도 루피아로 투자했을 때 차트 모양인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투자한 거랑 실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아마 화면에도 나오실 텐데요. 네. 인도 지수가 올랐더라도 루피아와 원화 간의 그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예. 그 환율 떨어진 만큼을 마이너스 차감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진 거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해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조금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반드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예. 해당 국가의 증시만 볼 것이 아니라 특히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국가들, 네. 이머징 국가들, 인도, 뭐 중국, 러시아, 뭐 브라질, 베트남 이런 국가들에 투자할 때는 환율도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쪽은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드릴 말씀은 많아도 아는 게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 매니저님 말씀 맞다나 인도 증시는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도 인도 루피화의 가치가 우리 원화 작년에는 뭐 다 달러 강이고 달러 강에 어지간한 통화 가치는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인도 루피가 더 많이 떨어졌다. 더 많이 떨어졌으니 네. 주식에서 번 거를 환해서 까먹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 네. 그걸 갖다가 참 투자하면서 다 감안해서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우선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작년에 너무 좋았으니 네.
원래도 좋을 것이다 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네, 항상 그게 이제 좀 뒷북 투자의 경향입니다. 예, 뒷북 투자의 가. 예. 네. 그럼 실제로 올해 새해 첫 주에 또 어떤 그 글로벌 ETF들 성과가 좋았는지 좀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주간 성과로 봤을 때 상위 5개를 꼽아 보면요. 네. 테마형 ETF 기준으로 봤을 때 핀테크 관련된 ETF. 핀테크. 네,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ETF,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된 ETF,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된 ETF가 상위 성과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게 아마 로봇일 텐데요. 로봇하고 핀테크가 네. 눈에 띄네요. 예. 네. 뭐 지난주에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가 뭐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주식이 크게 올랐잖아요. 로봇은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보다도 일본이 선두 주자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학이나 네. 야스카와 전기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키엔스라는 로봇 센서 제조 업체입니다. 키엔스. 네, 키엔스. 네. 사실 키엔스가 이제 소비재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생소할 맞아요.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토픽스 일본 지수 내에서 3위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요? 네, 1위가 도요타 자동차, 예. 아하. 2위가 소니, 예. 그다음에 키엔스. 그러니까 도요타나 소니는 다 소비재인데. 소비재인데 다 저희가 쓰는 거니까 예, 알고 있잖아요. 예, 요거는 예. 이제 공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익숙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요즘에 대세잖아요. 네. 사람이 필요 없이. 그래서 공장 안에서 로봇끼리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그 로봇끼리 소통할 때 필요한 센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 자체가 워낙 독보적이고 좋아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것보다 비싸더라도 사용을 해야 된다. 아, 꼭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고 독보적인 지위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50%의 이제 압도적인 그런 이익률을 보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5% 이내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좀 테마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가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ETF는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우 지금 진짜 닛게이 들어가 보니까 시총 4위네요. 그 3위가 찾아보셨네요. 3위가 지금 보니까 엔티티네. 엔티티. 도요타, 소니, 예. 엔티티 키엔스 이렇게 되는데 예. 또 우리 성 매니저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였다 보니까 2020년, 21년에 엄청나게 올랐네요. 주가가, 맞습니다. 예. 엄청나게 오르고 지금 이제 한번 조정받은 이후에 또 이제 위쪽으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야, 그래서 회사는 들어보니까 매력적인데 지금 이 시점에 여기를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성 매니저님이 저보고 이제 이 키엔스 관련 ETF를 권하셨다 하면은 저는 한 며칠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뭐 그런 면도.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았던 쪽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안 좋았던 쪽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리튬 배터리, 그다음에 뭐 클린 에너지, 네. 그리고 뭐 사이버 시큐리티,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 그리고 뭐 전기차, 그리고 이제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은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난 주간에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절대 성과는 이제 플러스인 상태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성과가 상대적으로 네, 열위에 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전기차라든지 리튬 쪽은 뭐 신재생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ETF 상품이었을 것 같은데. 네, 성과는 별로였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친환경 에너지 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기술주랑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반도체나 로봇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제품을 팔게 되면. 예. 근데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좀 먼 미래에서 옵니다. 아. 지금 그렇죠? 당장 그렇죠.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얼마 전에 뭐 파월 의장이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아라 예. 라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면 이제 금리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 예. 밸류에이션 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할인율이 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니까 할인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아.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네. 또 이 ETF 시장이 뭐 이런 거 ETF에 없을까 싶어서 생각해보면 또 금방 또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관련 상품들 잘 만들고 그런 상황이죠. 작년에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식 빠져, 채권 빠져, 뭐 금도 빠져, 암호화폐도 빠져 다 빠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AI한테 다 맡길까 투자를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니 네. 실제 그런 ETF가 있다고요? 네, 사실 네. 작년 말에 나와서 아직은 뭐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기간은 짧은데요. 네. DIP라는 종목이 BTD 캐피탈에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상장된 종목을 가지고 이제 예. 선정을 하는데요. 네. 25개의 그 팩터들, 요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과매도가 된 종목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싼 종목들을 네. 선정해가지고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 평가된 종목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LIT라는 그 그러니까 좀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 리튬 쪽 그 ETF 상품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 편입됐다고 해서 더 좀 관심이 가는데 네. 수익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거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은 이 종목 LIT 종목 내에서 13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한 전체 편입 종목이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국내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가 6%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아, 비중이 높네요. 네, 비중이 한 3, 4위 정도 되고 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거는 1위에 편입하고 있는 종목은 엘버말이라는 미국의 1위 리튬 생산 업체입니다. 이게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가 비중으로 봤을 때는 중국 비중이 거의 40%입니다. 리튬 쪽은요? 네네. 네. 그래서 리튬 시장은 사실은 중국이 많이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기사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얼마 전에 반도체 정책 지원 중단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리튬도 중국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트렌드 자체는 뭐 전기차, 배터리에도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장기 트렌드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 매니저는 글로벌리 뭐 모든 데 다 투자가 하시는 펀드 매니저시니까 지금 올해 그러면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테마가 있다면요? 네,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네.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 함은 연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한 향후 10년 이상은 지속돼야 되는 그러한 산업 그리고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굳이 네 가지로 나누자면요. 기술 테마, 네. 그리고 기후 테마, 그다음에 인구, 그다음에 사회 구조 변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보면 섹터 내에서도 ETF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투자한다는 그러니까.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 EMP 펀드. 이건 또 뭔지 궁금해지네요. 네. EMP 펀드라 하면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으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운용하는 펀드가 아니고요. 예. ETF를 넣어서 주식 대신에 펀드로 만든 게 EMP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ETF가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ETF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분산 효과가 더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앞서 유망 섹터 좀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여기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유망 섹터로 보면은 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키엔스가 포함됐던 네. BOTG라는 그 글로벌 X에서 발행한 네. 그 로봇과 인공지능 ETF를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의 그 제작에 필요한 그 광물질, 희귀 원소,
소위 희토류라고 하죠. 네. 희토류 관련된 ETF인 REMX 요거에 저는 이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네.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관련된 ETF인 PBD, 그다음에 HDRO라는 수소경제 관련된 ETF를 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인구구조변화 관련해서는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테마형 ETF인 IDNA, 그다음에 DNA 같은 그런 네. 느낌이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는 의료기기, 미국 의료장비기기 관련된 ETF인 IHI. 네.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구조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ESG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네. ESG는 사실은 큰 주가의 변동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국방 안보 관련된 ITA. 미국의 국방 안보, 그다음에 글로벌 인프라 관련된 IGF, 요 두 가지 종목을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성 매니저님,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워낙 이 FX 쪽, 이 환율 쪽이 출렁거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위쪽은 위쪽으로 아주 크게들 보고 계세요. 뷰가 많이 갈려요.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환 관련해서 ETF 어떤 종류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ETF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내에서 투자하는 ETF는 이제 환 해지형이 많을 겁니다. 네. 네, 물론 이제 환 괄호하고 H가 안 써 있는 거는 환 해지를 안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제3국 투자할 때는 H라고 하더라도 네. 그 현지 통화 관련해서는 환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차이나 이런 데서는 다 이제 환율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만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뷰를 만약에 여쭈신다면 네. 지금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레벨에서는 크게 떨어질 걸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1300 레벨 정도에서 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예.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떨어졌죠. 1250 좀 이하로. 맞아요. 예, 예. 네. 근데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지금 약간 되돌림이 좀 세게 왔던 것 예. 같습니다. 원화 통화에 대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성낙천 매니저와 함께 또 글로벌 ETF 동향 또 EMP 펀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